서울의 옛 풍경과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들을 다양한 유물과 사진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서울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잠시 추억에 잠겨보시죠. 전경윤 기자입니다. 미닫이 문을 열면 브라운관이 나오는 텔레비전입니다. 일명 자바라 TV로 불리는 이 제품은 1960년대 서민들의 삶과 함께한 추억의 TV로 꼽힙니다. 70, 80년대 1등 혼수품이었던 재봉틀은 순수 한복을 지어 입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1970년대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대를 이끈 포니와 브리샤는 고도 성장기에 앞만 보고 달린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되살립니다. 중학교를 배정할 때 사용했던 수동식 추첨기 뺑뺑이와 옷에 주름을 펴준 숯불 다리미 등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옛 생활 유물들입니다. 이처럼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이곳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옛 북부지방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생활사 박물관은 오는 9월 정식 개관에 앞서 전체 4개 층 가운데 기획 전시실을 제외한 3개 층을 먼저 개관했습니다. 시민 한 80여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증자 한 60분 정도의 기증품으로 인터뷰와 기증품으로 해서 그 서울 가족이 그 해방 이후 살아왔던 서울에서 삶을 일구고 삶의 터전을 갖고 왔던 그런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생활사 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이 기증한 생활유물 1,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우마차가 서울 도심 한복판을 활보하는 모습, 학생이 7, 80명을 넘는 콩나물교실의 풍경 등 이제는 볼수 없게 된 서울의 소소한 일상들은 흑백 사진과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월의 손때가 묻은 유물과 사진들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서울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오늘날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또 없어져 가는 물건이 사진으로 보니까 좀 깊네, 뜻깊네. 지나가는 일들을 전부 회상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 생활이 얼마나 더 발전되는가 이런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서울생활사 박물관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어린이 전용 체험실도 마련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시 개관 기간에 시설을 점검하고 보안 사항을 개선한 뒤 오는 9월 26일 서울생활사 박물관을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울생활사 박물관은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 여행의 공간이자 서울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문화 인프라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